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국토개법 마지막 파트가 되겠는데요. 192쪽부터 보도록 하죠. 제9장,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인데, 이 파트에서는 함정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 과정에서 자세히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파트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2쪽 보시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할 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땅에 따라 정합니다.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곳에 따라 정하죠. 이때 지정과 관련해서 지정할 때는 누가 지정하는가?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사하고요. 시장군수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지정할 때는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죠. 도시군가로 딱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주로 어디다 지하냐면 개발을 하게 되는 예정지. 정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정비 예정지. 이런 곳에다가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가 크게 도시적이 있고요. 도시적이 아닌 적이 있는데 도시업과 도시역이 아니더라도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을 하고 정비를 할수 있는 곳에다만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요, 이 도시역에 따른 지정할 때 여기는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꼭 지정해야 된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자하고 의무적 지정 대상자를 두고 있는데요. 도시역이 아닌 적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지정 대상자를 세 가지 두고 있어요. 세 가지. 이거. 우리는 그걸 이미 살펴보았지만, 그러나 빠른 속도로 한번 눈으로 찍어볼까요? 192페이지 보면은 임의적 지정 대상자 해가지고 국장, 시도사, 시장수는 다음에 해당 지역 전부 일부다여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지정돼 있는 용도 주고 쫙. 그다음에 2번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발주구, 대지, 조성 사업주구,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이런 장소는 다 개발을 하지 않은 땅들이죠. 그래서 그 장소의 전부립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특히 8번 개발 장소에서 해제, 도시장공에서 해제, 시가와 중소 해제,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지역, 이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194페이지 그 앞에 보시면은 193페이지 박스 속에, 9번의 박스 속에 3번,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도 1km 이내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것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꼭 보셔야 되죠. 우리는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종대 이상 지역, 녹에서 주상공을 변경된 지역 중 30만 종대 이상은 지정해야 한다. 꼭 봐주시고.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어디냐? 자. 1번, 지정하려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 소했다.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도시역 여적의 땅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생산관리적 보호전 관리역을 일부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요. 이때 도시역 여적에다가 지정을 하게 될 때는요, 면적의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획관리에다 지정할 때는 면적을 요구합니다. 원칙은 아파트 옆에 건설계 포함해서 지정할 때는 30만. 그것이 3번 나오죠. 195페이지 3번 보면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면적 요건에 해당을 할 것을 요한다. 가 아파트 옆에 건설계 포함되는 경우는 30만 종대 이상일 것.
나, 아파트 또는 열택 건설이 포함되는 경우라도 그 땅이 A, 자연 보존권이다. B, 초등학교 용지 확보에서 관할 교육청 동의를 얻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요, 10만만 있어도 지정할 수 있다. 다, 이런 경우 아니면 그냥 3만 제곱미터 이상만 있어도 된다. 그리고 이 도시역 예외지역에 따라 지구 단위 계획구청에서 개발할 때는 4번, 5번도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당해 지역에 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수도, 하수도 공급이 가능한 장소를 대상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경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장소를 찾아서 지정하도록 규제하죠.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역이 아닌 비도시역에 따도 계획관리를 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도시역 여적에 개발하려고 정한 개발진흥지구가 있다. 개발진흥지구. 그러면 이 지구에 따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는 유치 요건을 요구합니다. 유치. 그 중에 박스 속에 2번만 봐두세요. 2번 A 보면 개발 진흥지구가 5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주거 개발 중 하나 봐두세요. 주거 개발 진흥지구하고 특정 개발 진흥지구는 계획관리에 지정돼 유치하고 있어야 돼요. 산업통 개발 진흥지구하고 그것은 계획관리역, 생산관리역, 농림지역 유치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보시고요.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는 비도시역에 지정돼 있으면 그냥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비도시역 중에서도 3번. 용도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이 있다. 그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 고시됐다. 그러면 늦어도 3년 이내 그 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구 단위를 짜야 돼, 지구 단위. 이 계획을 짜서 딱 도시 공간으로 결정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도시 공간으로. 만약 3년에 지구 단위 결정 고시하자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 공간 결정은 효력 있게 돼서 이 구역은 사라져요. 그 내용이 100. 205페이지 있죠? 204페이지 있네요. 204페이지 갔다 와 볼까요? 204페이지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 공간 결정을 실효해가지고 1번. 3년, 3년 다음날 효력을 잃게 된다. 봐두셔요. 그래서 3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들을 국토교통부나 시도사 시장으로서 직권을 한 경우는 바로 이렇게 3년에 지구 단위 만들어서 딱 결정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지구 단위 수립 변경을 주민이 또 이해 관계자인 뭐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이해 관계자 이네들이 이런 도시 군갈계 이방권자 이네들한테 제안서 넣어가지고 반영해서 이자들이 여기까지 해줬어요. 지구 단위까지 딱 결정, 지구 단위 계획까지 만들어서 결정을 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을 건데, 뭐, 아파트 건설 이런 것들을 5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5년이 안 들어가면, 5년이 됐나, 다음 날에, 이 결정,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205페이지 나와 있죠? 205페이지 가로 2번. 그거, 5년 다음 날 효력을 잃게 된다. 주민이 이반치하는 것에 한해서. 봐두시고, 5번을 보시면,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할 때요, 일정한 내용을 포함해서 바로 결정고시합니다. 이때 필수로 포함할 내용이 두 가지 있죠. 이 안에 들어갈 기반시설 도로는 이렇게 배치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하겠다, 공원인 기반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반시설의 배치금을 꼭 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건축 용도를 싹 정해주죠.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해주고, 건폐율도, 용적률도 정해주고, 높이의 채관도, 최대한도 반드시 정해주죠. 나머지 필요한 것들 있다면 추가로 포함해서 고시해주죠. 이때 고시된 지구 단위 내용에 정하고 있는 이 건축물, 뭐 정착, 공작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건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반자가 되어서 처벌합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칙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05페이지 5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지구 단위 객구에서 건축해 가지고 지구 단위 수립되어 있는 지구 단위 객구에서 건축물을 가로 건너뛰어서 저 밑에 세 줄,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 공용으로 설치하려면 그 지구 단위 맞게 해라. 이렇게 했죠? 지구 단위 맞게 해라고. 근데 의외가 있어.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세 가지는 그냥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지구 단위 내용에 맞지 않아도 허용된 게세 가지 있어요. 어떤 거냐? 가로 안에 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정된 경우인 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이 3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 이내의 가산점을 재해복구 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산점을 공사 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산점을 이런 것들은 지구 단위 계획에 맞지 않아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아니면 지구 단위에 맞는 건축만 건축하고 용도 변경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197페이지. 197페이지 보면 지구 단위 내용 나와 있죠? 조민에 그거 말씀드릴까? 1번. 지구 단위 객구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 단위는 박스 안에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97페이지. 그 중에 3번과 5번 상은 둘 이상 반드시 포함해라 이렇게 하고 있죠. 3번 중요표, 5번 중요표. 아까 했으니까 받으시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포함시킬 수 있고, 포함이 되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하셔요. 특히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안에서는 1번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대통령을 제한하는 범위에서 세분과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아서 용도적을 세분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 땅이 주거개발진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거기다 지구단위 계획구청하고 지구단위 때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주거단 주거개발진흥지구를 바로 복합개발진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지구단위 이렇게 용도지구를 변경할 수도 있어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용도 주거도 마찬가지. 여기가 지구 단위 객구로 정할 때는 제1종 일반 주거지 있어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중심으로 주택을 건축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4층 이하밖에 못 지죠. 아파트는 지을 수 없어. 근데 여기다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고 싶다. 그때는 지구 단위 만들 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변경해서 고시하면 용도적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어요. 봐두시고, 남은 이제 통과해도 되고, 198페이지. 198페이지 보면은 법 적용 기준 완화가 나있죠. 여러분이 이 지구 단위 객구 안에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도로부로 일부가 지금 결정 나왔다 그러면 보상금 받아가면 돼요. 근데 보상 안 받고 그냥 공공설 부지인 도로 부지로 기부 차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공한 대지 면적에 비례해서 여기에다 허용되는 건축물 이렇게 건축한다. 그때는 이 인센티브를 줘요. 건축주한테. 10가지 규정 포함해서 그 규정을 완화해가지고 좀 건축물을 크게 짓도록 봐줍니다.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가지가 뭐냐? 그게 198페이지 있어요. 박스 안에, 밑에 있는 거. 지구 단위 객구에 한해서는 다음 각 법률의 규정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구 단위 지정에 따라 완화 적용을 해줄 수 있다. 뭐냐? 국토개발법에 있는 용도지, 용도지 안에서의 건축 제한. 여기가 원래 계획관리였다. 계획관리가 원래 4층에 밖에 못 치고 아파트 못 치거든요. 근데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계획관리였는데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했어. 그리고 아파트 옆에 건설 계획을 포함해서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지구단을 짜요. 그때 건축물 용도를 여기는 아파트 지을 수 있다라고 딱 하면 아파트 지수 있는 땅이 되는 겁니다. 계획까지건. 그래서 이 기억이 그거예요. 용도 제한에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 제한도 풀어줄 수 있고 건폐율도 좀 풀어줄 수 있어요. 건폐율을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150%까지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해 줄수 있습니다. 이따 나온대 그거. 그리고 건축법상 다섯 규정을 완화해 줄수 있어요. 다섯 가지 규정. 대지안의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공경지, 건축 높이 제한, 일조 등 확보량 건축 높이 제한. 그런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57조, 건축법 제57조에 있는 대지 분할
는 완화해 주는 규정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여기에 있는 돼지, 건축 돼지 조각조각 내서 좁게 잘라도 된다. 이거 완화해 준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 높이 잔 있잖아요. 이 높이를 좀 완화해 주는데, 완화해 줄때 도시락에서만 완화해 줘요. 지구 단위급이 도시락에 지정됐고, 그때 공공설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면 건축 높이 제한을 좀 풀어서 좀 높게 지어도 된다라고 완화해 주는데, 어느 장소에서만 높이 제한을 완화했냐? 도시락에서만 완화해 주는데, 있는 지구 단위급에서 완화해 주지 않는다. 이것도 미리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주차용법상 부설정 설치용. 이 지구 단위계획구의 지정 목적이 하늘만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을 정해서 운영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구 단위계획구 지정됐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로, 야, 이 안에서는 부설 주차용 설치용을 100% 완화해서 아예 주차용 각각 돼 있다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입구에다가 이렇게 미리 공용차 만듭니다. 공용차. 여기다 다 주차하고 들어가도록 할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들이 200회에 가면 나오죠. 200회로 가서 보면, 200회 보면 마지막 6번 꼭 봐두세요. 6번 주차 설치 100% 완화해준다.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201회 보면 8번에 나옵니다. 8번에 도시에다 체크 8번. 도시의 개발 등을 지정하고 그 지구를 지구 단위로 지정한 다음에 지구 단위 딸 때는 높이 제한을 120분간 완화해준다. 도시기 때문에 완화해준다. 비도시 안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10번. 1부터 3, 4, 7 있죠. 거기다 이렇게 써버려요. 도시기라고. 도시기에서는 해당 용도적 정도는 건폐율은 150, 용률은 200까지 각각 초과점 분을 완화해줍니다. 이렇게. 완화해주시는 것은 건폐율 150 안에까지, 이내까지. 용률 200%까지. 이거 좀 봐두시고, 남의 통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어디 보냐? 204페이지. 가로 3번에 1번. 이 도시역 예허지역의 지구단위급에서도 지구단위로 해당 용도적 개발징계청구는 건폐는 150, 용도는 200% 이내까지 완화 적용해주시다. 이 정도 받으시고, 또 하나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로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계획관리계에 증정된 개발진입을 뺀 개발진입에서는 설령 지구단위계획이 정됐다 하는데 그 구에서는 아파트 옆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도시역 예허지역. 여기 도시역 예허지역에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정됐어요. 근데 그 땅이 계획관리계다. 계획관리계일 때는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가지고 아파트 옆택도 건축하도록 허용을 받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인 뭐 보전, 생산, 농림, 자연보전지역에 개발진흥조가 지정됐고 거기다 지구단위급을 지정했다면 그것은 아파트 주택 건축을 완화해서 허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바로 206페이지 A제 2번을 볼까요? A제 2번을 보시면 206페이지 A제 2번을 보시면 도시역 예허지역, 여기죠? 도시역 예허지역. 도시역 예허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 완화 규정이다. 틀린 거. 29회 때 나온 건데, 건폐율 얼마까지 완화했냐? 150. 2번, 용률 얼마까지 완화했냐? 200. 3번, 높이는 완화해준다, 안 해준다? 도시역 예허지역에서 안 된다고 그랬죠? 도시역 예허지역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해주고, 도시역 내에서만 완화해준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높이 제한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어디에 지정될 때만 완화받을 수 있냐? 도시역 내에. 도시역 여허적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정된 장소에서는 높이 제한은 완화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3번 틀렸죠? 3번, 120번까지 높이 제한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도시역일 때만 완화하지, 도시역이 아닌 지역에는 완화해준 거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3번, 계획관리에 정된 개발 진행의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 건축물 용도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5번, 계획관리역 예허지역에 비도시적인 개발 증가가 있다. 그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정됐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가지고 적용할 때 아파트 혜택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계획관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정됐다. 그래서 거기다 건축물 완화차 아파트 혜택을 허용을 할수 있는데,
계획관리기 아닌 비도시에서는 설령 지구단위 계획이 정됐다 하더라도 아파트 및 열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는 것. 자, 넘어가셔서 208페이지 보시면 개발행 허가 나 있죠. 이 개발행 허가도 함재가 꼭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철저히 정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포인트만 잡고 넘어가죠. 208페이지. 먼저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 허가, 이 개발행 허가도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도시역하고 비도시역에서 다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허가권자는 관할 특강 특특 시장소인데 이네들한테 허가를 받을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 허가 대상이 바로 여섯 가지가 있죠. 약식으로 우리는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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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섯 가지 개발행이라도 그것이 도시 군객사업차 이루어진다. 도시 군객사업에 의한 이런 개발을 할 때는 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 군객사업이 아닌데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죠. 이렇게. 근데 이런 개발행위라도 일정 경우는 허가 없이 또 허용합니다. 허가 대상이 아닌 것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허가 대상인 경우는 허가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만약 허가를 신청해서 개발행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권자가 받았다. 특강 특특시장에서 받았다. 그러면 며칠 답을 주냐면 15일 이내에 답을 주죠. 오케이 도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 개발행 허가 쪽으로 내줬다 합시다. 허가 받아서 공사가 진행되었다. 완료됐다. 그때는 공사 완료들은 중검사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중검사도 허가권자한테 가서 받습니다만은 중검사는 이 여섯 가지 다 중검사 받아야 되냐? No. 이 토지분할 행위하고요. 물건을 쌓은 행위는 중검사 받지 않습니다. 도면상 한 필지가 있다. 허가가 분할했다. 그럼 끝이지. 중검사 받지 않아요. 토지분할. 중검사 받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물건을 녹간 농장 안에서 울타리 안이 바뀌었다. 1개월 이상 물건 싸우고 있다. 허가 받았어요. 그래서 허가 받은 물건 쌌다. 필요한 뺐다. 넣었다 뺐다 하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중검사지 않습니다. 알아주시고. 나머지는 그 행위에 맞추면 중검사 받아야 되죠. 이때 이 국토협상 개발의 허가 대상이 건축물 건축. 이 건축물 건축은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이죠. 그래서 이 개발행위 중 이 건축물 건축이란 개발행위에 한해서 특별히 좀 적용해서 규제하자 해서 만들어진 법이 건축법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 건축이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그때 허가를 받는다. 그때는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주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받으면 돼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허가를 받은 간주해줘요. 건축법상 건축 신고 대상에서 신고해가지고 신고증 나왔다. 그러면 국토법상 개발허가 받은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 건축상 건축과 건축신고 마치고 착공신고 들어가서 착공신고하고 공사 마무리졌다.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 그 건축물 사용할 때에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을 받아요.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국토계법상 중검사 또 받아야 되냐? No. 이 건축상 사용승인 받으면 국토계법상 중검사 받은 간주에서 별도로 사용승인 받았다면 별도 중검사 받을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를 좀 보면서 허가 대상인 것하고 허가 대상 아닌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순서 넘어갈까요?
208페이지 허가대상 있죠. 허가대상에서 오른쪽 페이지 박스가 있는데 이게 바로 허가대상이다. 꼭 봐두시고. 그런데 넘어가서 보시면은 허가를 받았던 사항을 병행한다. 가로 2번. 병행화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경매한 사항을 병행할 때는 변경된 사실을 직접 통지하면 돼요. 어떨 때가 경매한 것이냐? 박스 안에. 그 개발행 허가 신청서일 때 언제 찾고 언제 준거 마치겠다라고 기간을 정해서 허가 받아갑니다. 근데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그럴 때는 변경 통지하면 돼요. 반대로 사업 기간을 연장한다. 그러면 연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단축할 때는 단축 통지하면 된다. 차이점 아시고. 2번에 가. 그 개발행위 허가 받아갈 때 이 정도 땅을 밀리겠습니다라는 토지 형태 변경 면적 제시하죠.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다 기재해서 되는데 면적을 좀 5% 범위에서 축소한다. 축소했다 하면 제 축소. 축소할 때는 그냥 축소 통정하면 돼요. 근데 축소의 반대가 확장이거든. 확장. 확장. 확대. 더 키운다 이거죠. 이때는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축소할 때는 변경 통지만 되고 확대 확장할 때 허가 받는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 정도를 봐주시면 되겠고 허가 받을 때 일단 공점을 넣겠다 그랬는데 위치를 1m의 범위에서 변경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변경 통지만 돼. 근데 1m 더 벗어났다 그러면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이 정도. 그거 하나 주의하시고 그리고 가로 3번 토지 형질변경 토속처치에 따른 개발행위 중 그 땅이 도시역이다 개획관리일 때는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 길을 뚫는 거죠. 산에 들어간 길을 임도 설치하고 홍수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산림자원을 조성해 관련 법률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산림 속에서 그 임도 설치 사방사업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한다 토속처치한다 그때는 산지 갈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구나 이렇게. 그리고 3번에 개발의 허가 대상이 아닌 것들이 1번 중요해요. 도시공격사업은 개발의 허가 대상 아니다 아까 했고 두 번째 재해복구 재난수업을 응급조치도 아니고 이것은 신고만 하면 된다. 1교이네. 그리고 2번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에서 신고했다면 별도로 허가 안 받는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1번 꼭 봐두시고 2번 공작물 설치 중 C 육상오리 양식장 설치는 허가 받는다. 근데 육상오리 양식장이 아니라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를 녹간 농자에서 설치하더라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토지 형질변경할 때 A 높이 깊이 50cm 이내의 성토 절도 정리는 허가 없이 가능하지만 초과할 때는 허가 받는다. 그 다음에 저기 D 국가 지자체가 공익상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토지 형질변경도 허가 없이 가능하다. 특히 전답사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토지 형변도 허가 대상은 아니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그 5번 토지 분할이 있죠. 이 토지를 분할할 때 다섯 가지 경우는 허가 대상 아닙니다. 사도법에 따라 사도계 사라가 받은 토지를 분할할 때 허가 받지 않는다. 이것도 기본 과정에서 다 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통과하고 그 다음에 213페이지 개발의 허가율이 있죠. 우리가 개발행 허가권자인 특광 특특시장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이 다섯 가지 기준을 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죠. 다섯 가지 뭐냐? 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꼭 봐두세요. 가로 1번 용도지별 특성을 고려해서 개발행 규모에 재발 거. 그때 개발행위는 박스 안에 주, 상, 자, 생은 1만 정도 이상, 공, 관, 농은 3만 정도 이상, 보좌는 5천 정도 이상 이렇게. 2번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 용도지 걸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각각의 용도지에 위치하는 토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의 개발행위 규모를 먼저 적용해요. 그리고 다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 중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지역, 그것다 줄 가장 큰 용도지의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개발행 허가 신청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토지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지역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에요. 관리지역.
그리고 여기는 주거지라 합시다. 순수하게 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던 그땅 보니까 여기서 들어왔다요. 관리자가 안에 있는 땅 가지고 토지 형립행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 면적 보니까 2만 9천 정도로 밀겠다라고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리역은 3만 점토 미만이면 허가 대상인 개발은 규모에 적합하니까 허가 내도 돼요. 이거 3만 점토 미만이 되죠. 주거적에서 개발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형질병에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면적 보니까 9천 점토예요. 주거적 1만 점토 미만이 되죠. 미만이면 이거 1만 점토 미만이니까 받아갈 수 있죠. 허가. 그래서 면적 통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가 문제다. 한 필지 토지가 관리자하고 주거지에 걸쳐서 여기서 형질변경 하더라도 허가신청이 들어왔어요. 두 가지 용도지에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쪽 보니까 2만 9천. 이쪽 보니까 9천. 이거 허가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허가 내줄까요? 1차적으로, 야, 그 토지가 속하고 있는 용도적의 면적을 따져봐라. 그래서 각각의 용도적 규모에 맞아야 된다. 관리적은 3만 정도 미만이어야 된다. 3만 정도 미만 맞죠? 주거적 1만 정도 미만이다. 1만 정도 미만 맞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용도적의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서 처리하라.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이것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총 면적 가지고 또 검토해라. 총 면적을 가지고 검토할 때는 두개 용도 중 가장 큰 용도적 규모를 쳐가면 안 된다. 총면적. 두 가지 용도 중 어디가 가장 큰 용도적이에요? 관리적이 3만 미만이죠? 하바니까 얼마예요? 3만 8천이죠? 이거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죠. 3만 미만 초과해버렸잖아요. 이거 허가 내주지 말라고. 그래서 1차 통과했다 하더라도 2차에서 걸리면 허가 받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하셔요. 이거 꼭 알아주시고, 남은 이제 통과. 바로 2번, 3번, 4번, 5번은 우리가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214페이지 개발행 허가 기준 관련된 검토사항도 우리가 한바 있으니까 봐두세요. 거 보면 이 허가권자가 개발행 허가 여부를 결정해 줄 때는 심의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라. 어떨 때는 심의 붙이고 어떨 때는 심의 안 넣냐. 자, 거 보면은 박스 속에 그 땅이 개발을 힘차게 해도 되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다. 거기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가 들어왔다. 그럴 때는요, 그 땅을 시가 용도로 합니다. 개발 열심히 해도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심의 안 내요. 그냥 용도적별 제한의 기준을 정해서 적용해보니까 통과다 그러면 허가되면 돼요. 근데 시가를 유보시키겠다는 땅이 유보 용도지에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유보 용도지 뭐냐면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유녹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개발행 허가 신청서 그러면 도시군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때로는 강화 적용하고 때로는 완화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보존 용도의 땅인 보존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에 들어왔어. 그때는 도시군의 심의에 따라 넣고 개발의 허가 기준을 여기는 완화 안 되고 강화 적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허가 받기가 가장 힘든 것이 보존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나머지 통과 하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219페이지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이 있죠. 이 파트 3조에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 지역의 단계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성장관리계획을 만들겠다. 라는 지역에다 지정한 것이 성장관리계획구역입니다. 그래,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특광특특시장수인 자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지정할 때 말이죠. 지정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성장토록 관리해서 규제하겠다. 그래서 계획짜겠다. 근데 그 구역을 지정할 때 어디다 지정하냐? 조금 전에 보았던 유보 용도 땅하고요, 보존 용도 땅에 따면 지정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와 용도적이 있었잖아요. 시가와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직적, 여기는 절대 지원 못해요. 세 가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도시형 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다. 그러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른 절대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고, 녹지적, 비도시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을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번 봐봐요. 성장 관리 계획의 지정 대상 지역에서 특광 특특 시장 수인 지정권자는 녹, 간, 농, 자에 따가 마지막에 성장 관리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하나 아예 기록을 해 놓으세요. 한마디 써 놓으세요. 그 옆에다. 주상공은 성장 관리 계획을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거기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는 성장 관리 계획을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게 두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요. 220회 보면은 성장 관리 계획 수립이 나와 있죠. 성장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저 220페이지 마지막에 성장 관리 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을 집어드냐? 오른쪽에요. 221페이지 있죠? 성장 관리 계획 만들 때 이걸 포함해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규모, 건축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높이, 색채. 이런 것들을 꼭 필수로 집어들어 넣어서 만듭니다. 2번은 이런 성장 관리 계획도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냐? 5년마다. 받으시고, 그리고 3번, 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해가지고, 성장 관리 계획구역에서는 개발행위, 건축물로 용도 변경은 무슨 계획에 맞게 행동해야 되냐? 성장 관리 계획. 그리고 3번에 1번, 2번, 이 성장 관리 계획구역에 성장 관리 계획이 만들어져서 고시된다. 그러면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죠. 그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건폐를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에 따라 10%를 플러스해서 건축면적 크게 잡도록 해주고 있어요. 또 계획관리계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까지 완화해줘요. 용적률은 125%까지 완화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을 잘 봐두세요. 그래, 계획관리계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건폐율은 50, 자연녹지, 생산녹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역, 농림지역은 원래 20%밖에 건폐율이 인정되지 않는데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30까지 완화해준다 이거죠. 2번, 계획관리계 성장관리계획이 지정되면 용적률은 125%가 완화해줍니다. 원래 계획관리계획은 용률이 200%, 100%가 최고 한도잖아요. 100. 근데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면 125%가 완화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122페이지 허가신청에서 1번,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 들어가면 바로 3번에 15일이면 답 준다. 그리고 223페이지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 특광 특특시장에서 허가권자로서 기후 환경적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 내줄 수 있다. 조건부 허가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 붙이려면 개발의 허가 신청 의견 들어야 한다. 받으시고 이행 보증 예치 조건 이행을 보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행 보증을 총 공사 20% 이내에 포함해서 예측할 수 있죠. 다만 예측할 때 국지공일 때는 예측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이 중엄사 대상은 아까 했죠?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있지만 손, 토지분할과 물건을 싸우는 행위는 중엄사 받지 않는다. 꼭 봐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기준화 했죠? 자, 이렇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여기서 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공도가 있는데 공도.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정쩡한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도로가 있었는데, 이 도로를 폐쇄하고, 야, 이렇게 시원하게 도로 하나 뚫어서 연결해라.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해서 조건부 허가 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철도, 수도 이런 것들을 공공시설 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도로를 만들었다. 개발행위자가. 그러면 이 새로 설치한 도로는 누가 가져갈 것이냐, 소유권을. 이 새롭게 설치한 도로는 이것을 관리할 관리청한테 소유권을 줍니다, 법적으로. 관리청한테 소유권을 무상으로 귀속시켜줘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 용도 폐지된 거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용도 폐지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왔던 자가 행정청에 했다. 그러면 행정청한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줍니다. 근데 행정청의 안자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 행정청이 아닌자일 때는 이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이 3억이었다. 이게 용도 폐지된 것이 10억짜리다. 그러면 다 준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공공수를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의 한도에서만 용도 폐지된 이 공공수를 것을 그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차이점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공공수 귀속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에 그 말 나와 있죠. 가로 2번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하고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 아닌 경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거나 기존의 공공수를 대체하는 공공수를 설치한 경우는 새로 설치된 공공수는 그 관리청한테 무상으로 귀속시키고 종료 공공수는 행위 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행정청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준다. 근데 2번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허가를 받아간 자가 행정청이 아닌 자다. 그럴 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수는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주지만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된 공공수는 새로 설치한 공공수로 설치 비용의 상당 부분에서만 행정청이 아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미 샅샅이 판 적이 있으니까 통과하고요. 넘어가셔서 232페이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 밀도 관리가 나오고 기반설 부담이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